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달전 개인 워크아웃을 체결하였고 약 8년 동안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90일까지 연체 기간을 채우는 것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받았던 연체와 독촉, 개인워크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연체가 시작되면 추심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오게 됩니다. 이 전화의 다음 과정으로는 우편물이 계속해서 날아오게 되는데요. 우편물의 내용의 대부분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절차를 취할 것이다. 여기에 따른 소송도 진행할 것이고, 소송 진행 시 비용도 전부 당신에게 청구할 것이다. 라고 협박과도 같은 무서운 종이들을 받게 되는데요. 이 종이는 그냥 가볍게 접어두시면 됩니다. 우리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신청할 거기 때문이죠. 또, 추가로 방문 추심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문 추심의 경우에는 무조건 당사자에게 알린 뒤에야 찾아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편물을 계속해서 무시하다 보면 우체부 아저씨가 지급 명령 판결문이라는 등기를 들고 집으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법원에서는 돈을 갚아라라는 지급문을 우체부 아저씨에게 등기로 보내게 되는데요. 채권사에서는 직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우편물을 우체부 아저씨를 통해 보낸다는 말이에요. 이때 우체부 아저씨께는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절대 이 우편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대리 수령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집에 없는 척을 하시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우체부 아저씨의 등기를 거절하게 되면 패문부재로 등록이 되는데요. 패문부재와 동시에 주소보정명령 신청이 떨어지게 됩니다. 주소보정명령 신청서는 이 집에 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으니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라 라고 채권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사에서는 제 정보를 조회해서 다시 한번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주소보정명령은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받지 않으면 이제 법원에서 집행관 아저씨가 직접 찾아오게 됩니다. 집행관 아저씨가 특별 송달을 들고 오셔도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체부 아저씨는 평일 8시부터 6시 사이에서만 조심하면 되지만 집행관 아저씨는 법원에서 직접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말, 평일, 새벽, 저녁 할것 없이 아무 때나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때는 그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었어요. 계속해서 우편물을 받지 않고 시간을 끌게 되면 채권사에서는 마지막 공격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우편물을 직접 상대가 받지 않아도 법원에서 게시하고 14일이 지나면 받은 걸로 간주한다라는 것과 같은 절차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버텨낸 시간을 잘 계산하고 공시송달이 완료되기 전까지도 아직 연체 90일을 다 채우지 못했다? 라고 하면 공시송달이 완료되기 전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의 내용은 90일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좀더 끌기 위해 하는 일종의 방어와도 같은데요. 공시송달이 완료되기 14일 안에 제출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끈뒤 12일이나 13일쯤 됐을 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시간을 오래 끌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공시송달 신청서가 들어가고 2주 되기 전에 이미 90일을 채웠기 때문에 이의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절차로는 민사소송에 들어가겠다 이런 내용인데 재판 날짜가 잡히게 되고 법원으로 출석하라는 우편물이 날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또 한두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참석할 필요도 없이 채권사가 이기게 됩니다. 돈을 빌린 건 내가 맞고 상황이 되지 않아 돈을 갚지 못했으니 법원에서는 당연히 돈을 갚아라 라는 판결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이런 절차는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해 하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0일을 채우시고 신청하시면 신청번호를 주는데 이 번호를
수신 전화가 왔을 때 알려주시면 전화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신청 내역서를 확인한 후에 접수가 되면 약두달 정도는 편안히 지내셔도 됩니다. 신청 접수를 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채권사들에게 통보를 하게 되고 개인 워크아웃이 진행이 됩니다. 홈페이지와 핸드폰 어플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시간이 날 때마다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두 달에서 세달 정도 지나면 최종 결과가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조금씩 일정 금액의 빚을 갚아 나가시면 됩니다. 3회 이상 미납하시면 치료가 되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성실하게 납부하셔서 빚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어두운 상황에 저에게 많은 빛이 됩니다.